당신은 뭐 이걸 하세요, 당신은 이걸 하세요. 사람마다의 비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비방책을 드린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뭐 꼭 푸세요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 자체가 안 좋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띠, 흑띠, 뱀띠분들이 이렇게 2021년도에 날쌈제 네.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은 좀 날쌈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삼재 시기는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삼재 또한 복삼재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한테는 삼재를 뭐 풀려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삼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재를 꼭 지내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시기 자체가 안 좋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방을 준다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연초에 하는 뭐 홍수 매기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홍수 매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조심하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연초에 못 막았으면은 올해 안에 뭔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몇 월 시기를 조심해라.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겠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주는 경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 분들 네. 시청자나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댓글 같은 거는 많이 관리를 하다 보면 네. 많은 댓글이 이제 이거예요. 아홉수와 삼재가 같이 걸려 있으면 네. 저는 큰일 나는 건가요?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혹시 복합적으로 같이 올 수도 있나요? 있죠. 물론 아홉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고. 근데 아홉수라고 해서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홉의 숫자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12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예요. 신의 숫자로 봤을 때는요. 근데 아홉이라는 숫자는 신의 숫자로 봤을 때는 완벽에 달하지 않는 숫자라고 해서 그래서 아홉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 아홉수예요 뭐 이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뭐 꼭 푸세요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의 각자의 운세나 사람마다의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시기에 뭘 하세요 뭐 이런 시기에 뭘 조심하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맞는 비방법이 있고 저 사람이 맞는 비방법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뭐 이걸 하세요 당신은 이걸 하세요. 사람마다의 비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삼재팔라는 이렇게 막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꼭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말씀을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기준에서 삼재라고 하면은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삼재라고 하면 그냥 무서워요. 일단은 삼재구나. 네. 3년간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삼재일 수도 맞죠.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구별하려면 그냥 내가 지금 삼재인데도 잘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재인데 잘 되고 있으면 그냥 복삼재인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 한 해가 복삼재라고 해도 그 다음 한 해에 나가는 삼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한 해가 악삼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삼재 때는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이렇게 항상 조심조심해서 넘어가는 게 최대한 좋아요. 삼재 때마다의 시기는 다 달라요. 어떻게 운이 들어오느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뭐 무당이나 뭐 가서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네. 선생님한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요? 그럼요. 저한테 오면은 저도 돈도 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네. 어쨌든 간에 삼재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네요. 그쵸. 복삼재여도. 그쵸. 복삼재여도 건방 떨지 않고 그리고 복삼재 때 돈을 벌었다가 나가는 삼재 때 다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